네, 위원님, 간밤 뉴욕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CPI가 예상보다 둔화를 하자 시장이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S&P 500과 나스닥의 경우 2022년 4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 시장을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장은 적어도 지난밤에는 투자 심리가 굉장히 빠르게 살아나는 모습이었고, 다만 이제, 다우지수가 장 후반에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보면은 전반적으로 투자가 좀 활성화된다라는 느낌, 그리고 상승률 상위 100개 종목을 보면은 개별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별 종목들에도 매수세가 유입됐다. 인플레이션 하락에 대한 기대감에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속될지 않을지는 아직은 예상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지난 밤은 이렇습니다. 투자자들의 어떤 그 자금 유입 이런 부분들이 대기업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 회사를 이제 설립을 했죠. 그동안 이제 오픈 AI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인공지능 쪽에 개발 주의해야 된다 경고를 보내던 사람인데 이제는 돈은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돈 버는 일에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본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를 끌어들이고 있죠. 지금 칩 개발에서 그동안 소프트뱅크에서 이제 칩 개발 회사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잘안 팔렸어요. 왜냐면 이제 독점금지법에 각종 국가에서 이제 독점금지법에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안 팔리고 있는데 지금은 엔비디아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그런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돈이 계속해서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 상승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얘기 안할 수가 없죠. 노동통계국에서 CPI 데이터 발표를 했는데 2021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지금 3%까지 떨어졌어요. 아마 2%대로 떨어졌으면 더 올랐을 텐데 어쨌든 3%대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기대치가 3.1%였는데 기대치보다도 낮게 떨어졌어. 특히 이제 에너지 비용 쪽에서 16%나 하락을 하면서 빠르게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휘발유가 26%나 하락을 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핵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식품이나 에너지 뺀거 이제 빼고 계산한 거죠. 그리고 그게 지금 4.8%로 나왔어요.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5%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심리적인 구간인 5%를 떨구는, 밑으로 떨어지는, 5%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월별로 0.2% 상승하긴 했는데 기대치보다는 또 낮게 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다만 이제 CME 페드워치에서 92% 이제 책정을 하고 있죠. 7월 달에 금리 올라갈 거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오후에 발표된 베이지북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요 부분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베이지북에서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더 좋은 게 뭐냐면은 고용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임금 압력이 안정적이거나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연준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물가를 빨리 하락시키기 위해서 노동시장을 악화시켜야 되는 게 지금 연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노동시장이 좋아졌다. 그러면 금리를 더 올려야겠구나. 이렇게 연준이 생각을 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7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겠구나를 더 확신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내일은 생산자 물가 발표됩니다. 역시 인플레이션 관련된 거고,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펩시하고 델타 항공이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간밤 종목별 이슈들 위원님과 함께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간밤에 크게 폭락했던 종목이죠. 루시드 소식 가져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루시드가 인도량도 그렇고 안 되고 추정치도 못 맞추고 생산을 했는데 1분기보다 또 적게 생산하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거 너무 고급 차량 트렌드와 좀 다르지 않냐 하지. 왜냐면은 테슬라에서 계속 가격을 낮추면서 모델 3 저가 차량에다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중국 회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결국은 니오 같은 경우에도 가격을 하락시키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혼자 이제 루시드가 고급 차주 위주로 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잘안 팔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하고 다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공화국에다 이제 왕국에다가 지금 보면 한 10만 대 정도를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납품이 시작됐을 때는 아마도
분위기는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미노 피자 말씀하셨는데 도미노 피자 그동안은 사실 배달앱 우리는 필요 없다. 우리는 알아서 한다. 피자 배달이 옛날처럼 알아서 이제 피자 배달하고 그러는 거지 굳이 공유 택시까지 우리가 할 필요 있냐 했는데 결국은 우버하고 같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 요 상황을 통해 가지고 요 계약을 통해 가지고 한 10억 달러 정도 신규 매출이 나올 수도 있을 거다. CEO가 얘기를 하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졌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세상 바뀌는 거에 따라서 피자 회사도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긍정적인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크록스가 한 5% 상승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바비 트렌드, 바비 인형을 가지고 이제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바비 인형은 하이힐을 신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그마치 밑창을 7cm나 높이는 이런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크록스를 뭐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럴 때 한 15달러 정도 주고 사면 좋은 거였는데 이번에 바비 테마로 나온 거는 자그마치 가격이 85달러나 됩니다. 여기에 택스 붙고 뭐하고 하면은 뭐 90달러가 훨씬 넘어가는 한국 돈으로 한 12만원까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고가 제품들도 지금 없어도 못 파는 마진이 되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뭐 다들 신작 일본 만화 이런 거 열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마비아 같은 이런 아이템들은 세월이 변해도 여전히 인기를 잘 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스코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56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근데 이제 매출은 앞으로 내년에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지만은 지금 당장은 조금 아직은 좀 올라갈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스코가 인공지능 관련해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맞긴 하지만은 그래도 주가 상승에는 어떤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리스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라이벌 회사인데 최근에만 주가가 한 33%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어가지고 좀 부담이 생기는 상대적인 부담이 생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메타 차트를 가져왔는데 도이치뱅크에서 목표 가격을 크게 올렸어요. 290달러에서 350달러까지 60달러는 올렸습니다. 그리고 매수 등급을 부여를 했는데 이 메타의 어떤 비용 절감 노력이 최근에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앞으로 또 이 메타가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로블록스의 어떤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또 헤드셋에 장착이 되기 때문에 기대감을 더 크게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간밤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의 픽은 무엇일까요?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죠. 테슬라 가져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 가지고 왔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난밤에 나왔던 소식이 7,500달러 세금 공제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면은 이 세금 공제 프로그램이 이제 전기차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IRS 이제 국세청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세금 공제에 대해서 매년 리뉴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뉴얼하는 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세금 공제는 장기적으로 제로까지 떨어지는, 사라지는 것이 기본 정책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에도 또 바뀌게, 올해 연말이 지나고 바뀌게 되면은 요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그 순익 발표하는, 실적 발표하는 7월 19일 날, 수요일 날 장마감 후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딜리버리 나온 게 한 46만 6천 대 정도 인도하고 48만 대 생산했다 그랬는데, JAX에서는 지금 순익이 한 9% 정도 증가할 것이다. 83센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다른 데서 또 다른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7월 들어가지고 매수하고 적극 매수 의견이 6월 달에 절반 이하로 줄었다라는 게 또 좀 눈에 띄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탁균 목표가가 212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값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순이익을 예상을 하는 게 나스닥에서 집계한 걸 보면은 한 69%밖에 되지 않아요. 아까 그 잭스하고는 좀 많이 갭이 있죠. 그래서 2023년도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좀 낮은 수준으로 유지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스닥에서는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는 차이가 굉장히 좀 크게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또 현재 주가가 좀 과도하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지금 어떤 그 성장은, 매출 성장은 한 45%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순이익이 지금 그 가격을 낮췄기 때문에 10% 정도 감소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또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8배, 거의 80배 가까이 되는 이런 퍼 수준은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고, 시티라든가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중립으로 다들 이렇게 의견을 조정하거나 하향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최근에 있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지금 이제 연초에 상승했던 구간만큼 최근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장기적으로 최대 목표치를 한 330달러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지금 20일 이평선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탈을 하는지 지지를 받는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 상황이고, 모든 상황이 좋다라고 가정했을 때 기대 수익이 사실 그래도 좀 크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좀 더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 실적 시즌 기간 동안 어떤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수는 270달러 정도 구간에서 들어가시면 손절매는 아래쪽에 255달러, 목표 가격은 짧게 310달러 정도로 잡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의 픽은 테슬라였습니다. 최근에 정말 많이 올랐었고요. 이 상승세가 좀 과도했다라는 의견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 시즌에 순이익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확인하고 거래해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